한전이 추진 중인 동해안 싱가평 송전설로 사업은 2025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공사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인데요. 주민 반발 때문인데 주민들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월 상도읍이 시끄럽습니다. 폐광 이후 지역 소멸 위기까지 놓인 상황에 최근 기피시설인 송전설로가 마을을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동해안 싱가평 송전설로는 도내 6개 시군을 관통하게 됩니다. 송전설로가 지나는 곳중한 곳인 영월에는 송전탑 30여 기가 들어서게 됩니다. 주민들은 송전탑 위치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가뜩이나 낙후된 지역에 송전설로까지 들어서면 마을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국책 사업인 만큼 충분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피해 주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이주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주 대책까지 세워줬을 때 이게 무난히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5년 준공을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달부터 송전설로가 지나가는 마을을 대상으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듣는 등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영월 상동읍뿐 아니라 홍천과 횡성 등 송전설로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강원도는 기존 765kV 송전설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1년 동안 연구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송전탑 400개 중 100개가 세워지는 홍천 지역은 홍천군과 홍천군 의회까지 나서 동해안 싱가평 송전설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싱가평 송전설로 사업에 대한 한전과 해당 지역 주민 간 의견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